사실 중대 발표가 또 하나 있어요. 권기동 은퇴. 모든 채널들의 영상 업로드 개수를 우와. 8. 나쁘지 않지. 꽤 나름 좋은 개를 쓰는 거 아니야? 그니까. 제이 먹을래? 아, 여기 봐봐. 조심해. 기부야. 기부가 누가 잘까? 나. 기부가. 누가 잘까? 너 뭐 잘해? 좀 무서워. 너 밥 너 잘까? 지금 밥 꺼내. 유부각을 여기다가 그냥 다. 자, 이게 갑자기 무슨 뭔 짓거리를 하는 거냐 아마 설명을 일단 안 해가지고 궁금할 텐데. 김부각 먹어. 그 좀 나 지금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좀 외계인 얼굴 좀 채우고. 그 드디어 찾았습니다 여러분들. 드디어 진짜 거짓말 치고 내가 매번 말했고 한 6개월 넘었지? 1년 찾았냐? 저희 그 게장, 연어장, 장 관련되신 분들한테 좀 연락 좀 달라 회사로. 제가 진짜 팔고 싶은데 맛있는 양이 없다. 제가 며칠이 아니지 몇 달 전부터 진짜 잘 팔 수 있는 거 있으니까 좋은 연어장을 좀 구해와 달라 이 얘기를 해주겠어요. MD한테 나 말고 저 자기가 연어장을 판매를 하는데 우리 연어장 진짜 맛있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좀 주세요. 진짜 저는 진짜 맛있는 연어장 발견하면은 진짜 적극적으로 판매를 할 의향이 있습니다. 오, 나 100일이 된다. 오야. 사실 이거 자체가 엄청 맛있다 정도가 아닌데 약간 냄새가 있어. 확실히 별로. 아 뭐야? 아 진짜. 재현이 다우트라나. 맛있는 장이 없다 해가지고 저희가 진짜 돌고 돌아서 심사숙고 끝에 겨우 우리 기준에 맞는 그 게장을 찾았어요. 되냐? 그래가지고 어디냐? 어느 브랜드냐? 이게 이제 우선 게장이라고. 이거를 저희가 영상 어떻게 만들까 했는데 네. 이재승이 여기 별 다섯 개 붙이고 별이 다섯 개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심할 수 있는 중이고. 그래서 이거 왜 고른 건데요? 그냥 맛있어요. 드셔보시면 알아요. 근데 저희가 또 냉정한 게 여기가 이제 양념도 있고 이제 간장도 있는데 양념이 살짝 아쉬워요. 그래서 우리 양념 안 팔기로 한 거 아니야? 양념은 그냥 뺐어요. 진짜? 그래서 샘플도 안 줘도 네. 된다 그랬는데 그냥 먹어보라고? 한 번 더 먹어보라고 지금 아, 재도전 하신 건데 아. 네. 계란 일단 여기다 싹 해. 야, 자, 아, 저 좀 진정하세요. 아, 아직 쉽게 정리하면 뭐냐면 아, 저, 정리하면 뭐냐면 저희가 네. 그동안 게장 커머스를 하고 싶어갖고 네. 한 1년 동안 찾았어요. 그래서 영상에도 좀 제발 맛있는 게장 있으면 한 번만 좀 보내달라 저희가 홍보해드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안 돼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직접 시켜 먹었어 우리가. 아~ 사비로. 사비로. 이번에 알았는데 배달로 게장을 맛있게 먹기가 쉽지 않아요. 아 그렇지? 진짜 게장이 쉽지 않아요. 가서 먹는 게 제일 맛있고 근데 가서 먹어도 사실 맛있는 게 찾기가 쉽지가 않아. 이번에 이 오동 게장을 받았는데 솔직히 진짜 괜찮은 거예요. 자 알려드릴게요 가격. 네. 이거 다섯 마리 33,500원. 에? 괜찮은데? 엄청 싼 편이야. 괜찮은데? 원래 한 마리에 만 원이잖아 시장에 가면. 근데 대놓고 싼 데는 또 더 싸. 아~ 맛이 없어. 알지? 그렇지. 우와. 살. 나쁘지 않지. 가위 가위 이렇게 다섯 개. 자 오르가즘 갑니다. 오르가즘. 정자리 이거 좋아해. 이거 게장 먹방 할 때마다 얘는 이거를 해 맨날. 오르가즘 가요? 우와. 티모티. 진짜 맛있겠다. 티모티. 우와. 안 팔릴 것 같은데? 연어장 500g 이거 이게 22,950원. 괜찮네. 싼 거야 진짜 싼 거네. 어. 이거 깐 새우장. 깐 새우장 제일 좋아하는 거. 깐 새우장. 나 깐 새우장 좋아. 이것도 괜찮아. 이거의 두 배짜리가 23,600원. 에? 두 배짜리. 진짜? 어. 싸다. 나빠. 헐 완전 탱글탱글해. 뭐야? 자기들 난 이게 제일 맛있었어. 전복장. 전복 10개 들어있는데 28,000원. 오 진짜? 진짜 오. 와 헐. 아 나는 맨날 인플루언서들이 공부 많이 하잖아. 근데 그거 맨날 못 샀거든? 왜냐면 맛 없을까봐. 근데 맛있어요? 진짜 맛있어. 아, 일단 먹어보자. 아 그래? 먹어보자. 양념 먹을게요. 이거 새우장 불러 맛있어. 살짝 불 맛있다. 맛있어? 맛있어. 야 양념 게장 맛있는데?
새우장 맛있어. 새우장 짱 맛있는데? 오늘 간장을 안 먹어서 그래. 아 맞아, 연어장이. 아 연어장. 좀 예전을 지켜. 제가 다른 데랑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뭐였냐면 이게 그냥 두꺼워요. 이게 연어장이니까 흐물흐물하잖아. 다른 데 얇은 데는 식감이 없어. 여긴 두꺼워가지고. 진짜 연어장 맛있다. 맛있어요? 식감이 엄청 좋아. 그리고 안 짜서 좋아. 간장이 안 짜네. 맞아, 안 짜다. 순수와 근데 게장 박사다. 맞아, 얘가 이제 진짜 많이 먹어. 어때? 그게 있어, 그 이렇게 시켜 먹는 거는 일단 살이 이렇게 많이 없고요. 게가 작아요. 맞아. 그리고 뭔가 되게 좀 신선한 것 같아. 이게 당일 생산, 당일 배송이래요. 아, 아 진짜? 헐. 와. 맛있어요? 괜찮았어요? 괜찮았어. 야. 야 양념 맛있는데? 양념 맛있지? 그땐 그냥 그랬거든? 그래서 양념 빼기로 했는데 아, 양념 좀 안 좋은데 나 양념 맛있는데? 그냥 괜찮은데? 소고기집 가면 나오는 반찬 정도? 아이 그런 건 아니야. 그런 거 아니야. 소고기 많이 못 가봤잖아. 다 잘 지어온다. 지금 저희가 다섯 개 산 거거든요? 다섯 개 살수율이 다 이래요. 겨울 아니면 살수율이 사실 이렇게 안 차있거든요. 꽤 나름 좋은 게를 쓰는 거 아니야 이거는? 그니까 이게 싸. 왜 이렇게 꽉 차있어 진짜? 하나도 안 비벼. 나 원래 잘 못 먹는 거거든. 기다리고 있어. 뭐 안 짜 안 짜. 게장이 맛있으려면 안 짜야 돼. 뒤통수를 까야 되는 거야 원래? 좋아해. 좋아. 나 하고 싶어. 얼마까지 보관해? 아 진짜 너무 맛있어. 어, 그러니까 유통기한은? 네. 생물이기 때문에. 아 여름이고 생물이라서 유통기한 길지 않을 거예요. 잘 보고 사셔야 돼요. 여기 써 있네. 1일 싱싱한 맛, 2, 3일 숙성한 맛, 4, 6일 녹진한 맛. 아 6일까지 되나 보네. 이게 우리가 지금 한 4일 정도 된 거야. 아 진짜? 너무 맛있는데? 근데 진짜 우리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간장 게장집이었지 거기. 어, 전에 갔던데. 아, 맞네. 그러니까 비싸다고 맛있는 게 절대 아니야. 그리고 싸다고 맛있는 것도 아니야. 자기야. 남아있는 거 있었어? 있었어. 이게 사람들이 몰라요. 아니, 그게 누가, 하나가 없었는데? 누가 빨았는지 모르는 건데. 몰라. 괜찮아. 야, 너 먹다 남은 거 먹는 거야, 지금? 저희가 이걸 팔 때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냐면 직원들을 다 먹여요. 그리고 한 99%가 괜찮다고 했을 때 팔아. 근데 그래도 컴플레인이 있긴 해. 뭐 예를 들면 덧장도 가끔씩 뭐 비계만다고 이런 소리가 있어. 뭐 그런 컴플레인이 조금씩 있어가지고 모두를 만족할 수는 없지.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진짜 맛있다. 그리고 그 사실 오늘 이것만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사실 중계 발표가 또 하나 있어요. 진짜? 1번 원기동 은택 공식 번복하다. 야 근데 왜 깝친거야? 이제야지 물어본다. 아니 근데 아직도 너무 바빠가지고 아직도 약간 은퇴에 대한 그 미련이 있긴 한데 일단 정신을 너무 힘들어요. 아 혼자서 기획하고 촬영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너무 힘들어하고. 네. 그리고 또 제가 중간중간 한 번씩 나왔잖아요? 네. 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. 조회수도 괜찮게 잘 나오고 제가 그러니까 컨텐츠에서 이제 손을 떼고 비즈니스를 한다라는 마인드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모든 채널들의 그 영상 업로드 개수를 많게는 두 개까지 늘릴 거예요. 일주일에 두 개. 일주일에 두 개. 꼬링이 두 개. 키언도 한 1.5개. 세조부도 늘릴 수 있으면 좀 더 늘리고.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그동안에 저희 편집자가 붙어서 있는데 하나씩은 무조건 자기들 감성 넣어서 편집해서 업로드 하기로. 감성이 이상한 데 달릴 수도 있고 이상한 데 BGM 넣을 수도 약간 날것의 느낌 직접 편집한다. 근데 그게 더 재밌을 수 있어요. 분명히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돌아온 이유를 진짜 정확하게 밝히자면 그냥 다 너무 잘 됐어요. 영상 두 배로 올리는 이유도 솔직히 말하면 결과들이 다 너무 좋아요. 맞아요. 너무 회사가 잘 돼가지고 이럴수록 돌아와서 더 좋은 컨텐츠를 승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 거긴 합니다. 그리고 오빠 파워스트 저를 믿고 사주신 2만 명의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회사에서 진짜 좋아졌습니다. 그래서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. 일단 후회하시지 않는 거예요. 쉽게 얘기하면 내 현소대위가 아, 진짜 맞췄자.
PD도 많이 뽑고 있고요. 네. MD도 많이 뽑고 있고요. 디자이너도 뽑고 있고요. 저희 진짜 많이 뽑고 있거든요. 그래서 좀 지원 좀 잘했어요. 머리도 그리고... 뽑고 있고요. 입에 좀 그만 묻히고. 네. 그래서 저희 어쨌든 사랑받은 만큼 정말 반납하고 사생활도 반납하고 건강 반납해서 영상에만 몰두하는 걸로. 실제로 휴가를 반납한 게 이 둘이 해외여행을 몰래 계획을 했더라고요. 맞아요, 맞아요. 일본 여행 간다 했는데 그걸 취소시켰어요. 첫 해외여행 가려 했는데 하지 말라고. 아이씨. 아니 슬쩍 지들끼리 비행기표 끊어놨길래 그거 안 된다 일정 부터 안 된다. 바로. 네. 맞아요. 다른 말도 없이 그냥 막. 네. 아니면 무려 은퇴를 겪고 왔다는데. 네. 하여튼 너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 게장 진짜 이거 맛있다. 체조공 불륜 풀이네 이제. 몇 번째 하는 거예요? 이러다 또 저희 공감리가 10분 또 하겠어요. 재밌겠다. 진짜. 뭐야? 아, 아래 누리고. 아래 계속 각방 문제 좀. 하나 둘 셋. 넘어가! We'll be right back.